자, 안녕하세요. 3대3 공방팀플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저그 토스 오 자리 좋고 종족 좋고 이러면 노스포닝 4회철 이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채팅 좀 치면서 할까요? 아니다, 굳이 채팅 칠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탑 부금 좀 틀자. 저그의 부금 오랜만에 듣네. 약간 좀렉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버로드는 당연히 5시 입구 쪽으로 보내는 게 좋은데, 보내자, 5시 입구 쪽. 9시 입구 쪽으로 한번 보낼까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냥 5시 입구 쪽으로 보낼게요. 9시 토스, 5시 저그. 상대방 이제 테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봐줘야 되거든요. 7시 가면은 상대방 종족을 볼수 있기 때문에 테란이 있으면 오버로드를 상대방 본진 쪽에다 놓으면 안 되고요. 테란이 없으면은 상대방 본진 쪽에다 오버를 넣어놔도 괜찮겠죠. 저그네요. 투저그 원토스네요. 똑같네. 아, 똑같은 게 아니구나. 우린 투토스니까. 그래도 5번 여기다 갖다 놔야지. 노스포닝 4회 처리. 이거 그냥 뮤탈리스크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 느낌 자체가. 4회 처리 가고. 아니면 그냥 히드라 해도 되고. 럴커. 럴커 할까? 히드라 하는 게 아니라 럴커 해가지고 그냥 입구를 다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그분들의 입구를. 5회 처리 가자. 노스포닝 5회 처리. 상대 정찰 오네요. 이러면 나한테 저글링 뽑아가지고 올 수도 있긴 한데, 성큼 콜론이, 크리 콜론이 올라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근데 상대방이 질럿 안 뽑는 것 같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편이 투토스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 질럿이 이제 압박을 가잖아, 상대방한테. 이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공격을 못 오겠죠. 9시도 지금 방어적으로 지금 포톤 캐논 지으면서 하고 있는데 된 거야 이러면 체력 하나 더 올려. 그냥 뮤탈리스크 늦은 뮤탈리스크 하자. 생각해보니까 우리 편 투토스잖아. 충분히 할만하지. 오버국이 찍어야 되는데 오버로드 안 찍었죠. 큰일 났다. 오버를 안 찍어놔서 이거 인구수가 좀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스를 더 추가적으로 올려줍니다. 가스까지. 드론을 찍고 가스를 두 개를 파주고 그 다음에 드론을 꾸준히 찍고 오버로드 또 찍어줍니다. 오버로드가 한 다섯 마리 정도는 이제 뚫어놔야지. 처리가 많았을 때 인구수 안 막히고 바로바로 뽑을 수 있거든요. 네다섯 마리는 뚫려 있어야 돼, 인구수가. 여기도 오버로드 보내고. 자, 레어 바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가스를 미리, 예. 네 개에서 파줍니다. 뮤탈리스크는 가스를 많이 먹기 때문에 미리미리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위쪽에 캐논. 여기 캐논. 예. 자, 드론은 꾸준히 뽑아주면서 노선큰으로 합니다. 상대 토스가 질러 쓰는 게 아니라 포톤 캐논 러시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노선큰으로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저 저글링이 과연 나한테 올려나? 선큰 지어야 되는데 안 지었다 큰일 나는데. 두 개만 아니다, 짓지 말자. 안 지었대. 이랬다 저랬다가. 네. 오른쪽에 붙어 있는 드론이 다섯 마리밖에 없네. 조금만 더. 됐죠.
오우, 순간적으로 전체 클릭이 돼가지고 스타킹으로 보는데 드론 찍자. 일단은 막는 분위기예요. 조금만 버텨주면 돼. 약간 좀 늦은 뮤탈이긴 한데 부유하게 째면서 가는 뮤탈이라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득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바로 꽃게도 하나 해놔야 되겠는데. 그럼 또 지금 근데 사가스 파도 이게 모자라요 진짜로. 사가스도 모자라. 더 파야 돼. 8가스 정도 파야 될걸요 아마. 이 정도? 8가스도 모자랄 수도 있고 10가스? 해처리가 지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해처리 추가적으로 올리고. 오버로드 시야해주면서 해처리 3개 더 올려주면서 스파이어 완성되면은 바로 뮤탈 찍는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부터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돈이 모자르네요. 가스도 곧 모자랄 거예요. 뮤탈은 최대한 모아줍니다. 도부대 반 정도는 있어야지 무시하고 심장부 노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이브로 변이. 자, 꾸준히 뮤탈리스크 모아줍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상대 저그들이 이제 히드라 물량이 나올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입구 쪽에 해처리 하나 짓고 석궁 콜로니 도배로 방어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9시 쪽부터 먼저 갈게요. 5시는 포통 캐논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 받는 사람한테 또 가서 때려주면은 안 돼요. 많이 아플 겁니다. 자, 뮤탈에 대한 대비가 별로 안 돼있죠. 끝났습니다. 어어어! 좀 조심하시고요. 네, 됐어요. 바로 7시 쪽으로 갑니다. 셔틀부터 잡고 분명히 어디로 견제 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가스 역시 모자르죠. 해처리가 아직 레어를 아직도 안 눌렀구나. 제가 엄청 부유하게 잘 째가지고 지금 뮤탈리스크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잘 째지 못했다면 이렇게 뭐 안 됐겠죠. 레어를 여기다 눌러냈어. 돌아갑니다. 그걸 또 눌러주고 혹시라도 이제 빈집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대비를 하기 위해서 상권 콜러를 추가적으로 올리고요. 자, 이제 뮤탈리스크는 뭐야 이거 상대방 거 아니지? 우리 편 거지? 커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오버로드가 어디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어디다 숨겨놨지? 사이드 쪽에 놨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역시 있네. 자, 그리고 뮤탈리스크 또 모아주고요. 예. 오버로드가 아직 200이 안 뚫렸다고? 됐어요. 두개 하고 석궁 콜로니 미리 눌러놓을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지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워낙 상황이 유리해서. 이거는 모아서 그냥 이거 깨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같이 싸울게요. 전투하면서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이제 곧 있으면 누를 수 있거든요. 그레이터 스파이어도 누르고 그 다음에 꽃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뮤컨 할 때는 좀 뭉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지금 11시가 좀 위험하죠? 바로 헬프 가줍니다. 오버로드도 좀 올라가고 다크 템플러도 있는 것 같으니까. 뮤탈이 가서 이렇게 헬프를 해주면서 크리에이터 스파이어 누르고. 처리는 그렇게 많이 짓진 않았는데 워낙 잘 째서 되게 부유하네요. 원래 해처리 더 올려야 되는데. 7시 혼자 남았죠? 그러면은 7시 쪽으로 모탈리스크를 모아서 오버국이 다 찢어버려야 되겠다. 그레이터 스파이어만 완성되기만 하면 돼요. 나간 사람이지만 다 파괴해버려. 2업 됐다. 3업 눌러주고 얼른 됐다. 아 역시 가스 모자라네. 아래 두 개도 파줍니다. 발사 끝났죠. 네. 바로 꽃게 이동하면 나가시겠죠? 원래 여기서는 이렇게 부역에 쬐쓸 때는 해처리를 잔뜩 올려줘야 돼요. 한 30회 처리? 돈도 많고 하니까. 토큰러쉬 레어로 바꿔버려. 나왔다. 수고하셨습니다.